현규 심의관님, 기재부는 그 OECD 국가 중에서 재정 준칙을 도입하지 않은 나라가 튀르키예하고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하셨죠? 예, 저희의 얘기가 아니라 IMF에 나와 있는 자료를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채무 비율과 재정 수지만 준칙입니까? 재정 준칙입니까? 준칙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다라고 IMF가 나눴고요. 수지 준칙, 채무 준칙, 수입 준칙, 지출 준칙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가장 보편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수지 준칙이고, 제가 검토해 본 바로는 가장 먼저 도입을 하는 게 보통은 수지 준칙을 제일 많이 도입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김태일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국가는 국가재정법도 있고 시행령도 있고 국가회계법도 있고 시행령도 있습니다. 여기서 국가의 세출 재원은 어떻게 해야 되고 예산 총칙은 세입 세출 예산 계속비 명시월 국고 채무 부담 행위 재정 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세계 잉여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 국가 채무 관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국가재정법에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재정 준칙입니까, 아닙니까? 아까 IMF에서 정하는 재정 준칙에 속하지 않습니다. IMF가 정하는 재정 준칙만 재정 준칙입니까? 그럼 어떤 재정 준칙을 말해야 되죠? 우리가 세계적으로 국가재정법에는 받아들이는 그거는 재정 규범입니다. 아까 그 나원진 교수님 말씀하신 재정 규범에 해당합니다. 재정 준칙의 뜻이 뭡니까? 재정 준칙에 대한 정의는 그 가장 보편적 학계에서도 가장 널리 쓰이는 거는 재정의 어떤 총량에 대해서 수치적인 양적인 제한을 가하는 그게 재정 준칙입니다. 어떤 준거한 기준이 되는 규칙이나 법칙을 재정 준칙이라고 하는데요. 재정 그거는 준칙은 나원진 교수님 말한 국가재정법이나 재정 규범입니다. 국가회계법에 모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채무 비율이나 관리재정 수지만 재정 준칙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가 잘못됐어요. 어떻게 그것만 재정 준칙입니까? 얼마나 많은 재정 준칙들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런데 마치 재정 준칙이 아예 없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 아니에요? 또 묻겠습니다. 60%와 관리재정 수지 마이너스 3%를 기준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유럽에서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EU 연합 만들 때 평균 채무 비율이 60% 정도였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60%가 유럽에서 지금 지켜지고 있습니까? 지켜지고 있어요? OECD 정부 부채가 평균 GDP 대비 117.9%입니다. 우리나라 51.5%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과도하게 채무 비율이 높습니까?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태일 교수님 답변해 주시죠. 저는 아까 진술할 때도 지금 현재는 높은 편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옥동정 교수님, IMF에 의하면 이탈리아 150.9%, 미국 128.1%, 프랑스 112.6%, 영국 95.3%, 독일 69.6%입니다. 우리나라 부채 비율이 그렇게 높습니까? 지금 이렇게 재정 준칙을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예,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만은 스웨덴과 같은 나라들은 굉장히 낮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고 또 우리가 장기적으로 국가 채무 비율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정을 감안했을 때 안전장치로서 지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전체 부채 비율이 117.9%예요. 제가 바로 뭐, 오늘 스위스 한 나라를 대면서 그러고 있는데, 지금 35개국 평균입니다, 이게. 그런데, 반면에, 가계부채 비율은 우리나라가 훨씬 더 높습니다. 다른 진술인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대부분의 나라는 100% 미만입니다.
영국 86.9, 미국 76.9, 일본 67.8, 프랑스 66.8, 독일 56.8입니다. 우리는 전세 보증금을 포함하면은 156.8%예요. 가계부채가. 국가가 어려울 때 국민들을 돌봐야 되는데 국가 재정을 풀어서 예산을 풀어서 소득의 재분배도 하고 자원의 재분배도 하고 경기도 부양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가계의 모든 부담을 정가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긴축재정으로 가자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많은 재정준칙들은 다 내팽개치고 관리재정수지하고 채무비율만이 마치 재정준칙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호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고. 왜 거기에 부응합니까? 국가가 예산과 재정을 동원해서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특히 취약계층들을 보호해야 되고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견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게 기회를 주신다면은 사실 국가 재무 비율을 잘 관리함으로써 중앙정부가 국가가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저는 잘 도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가계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국가 채무 비율을 더 늘리면은 가계부채 비율이 줄어들 것이다 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기계적인 사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우리가 국가 채무 비율을 잘 관리함으로써 마치 쓰나미의 방파제도 있고 개인의 집의 담당도 있겠죠. 그러면 쓰나미 역할을 막아주는 방파제는 거시경제의 안정성, 물가, 이자율, 환율, 그리고 우리가 성장과 고용, 부동산 가격 이런 것들을 안정시키는 데 있어서 국가 채무 비율을 잘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가계들은 각자의 행동을 잘 조절함으로써 가계부채 비율을 조절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60%를 유럽 나라 만들 90년대 초반 그 기준도 유럽이 지키는 나라가 거의 없는데 왜 우리나라가 그 60%를 들고 나오면서 지켜야 되는 만에 지금 30여 년이 지났는데 네. 그렇게 주장하는 양영수 의원님 질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심적인 학자들이 네. 동의하고 나오는 거냐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네. 양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